자칭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뽐내는 두 분을 위해서 갑자기 준비한 코너 TMI 뉴스 퀴즈. 이 표지판은 무슨 뜻인고입니다. 다들 이제 국내 교통 표지판은 잘 아실 테니까 특별히 해외 교통 표지판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그럼 퀴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뭘까요? 아, 무슨 뜻일까요? 제준. 어, 강진 씨. 오리 출몰 지역. 정답입니다. 승우. 네. 펭귄 출몰 지역. 정답. 너무 쉬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근데 너무 누가 봐도 펭귄 크로스. 앞으로 10마리의 동물이 더 준비해 돼 있으니까. 자, 이거 동물 퀴즈예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동물이 지나갈지. 동물 맞히는 거예요, 동물. 네. 자, 다음. 오, 이 형 아니에요. 오. 승우. 네. 보행자, 아, 무단횡단. 자, 무단횡단 정도가 아니죠. 정확히 예, 그 맞춰야... 중간에 예, 저 디테일이 있죠. 가드레인 침범 금지죠. 자, 중앙. 중앙 침범 금지죠. 넘나들기 금지. 넘나들기 너무 쉬운 거였네. 자, 다음. 자, 이거 아셔야 돼요. 뭐, 비행기가 뭐 똥을 쌌나? 승우. 네. 부품이 떨어지나? 비행기 기름. 비행기 부품이나 기름이 떨어지면 알아서 피하라는 얘기입니까? 재준. 네. 비행기가 저 뭐지? 차량을 견인 금지. 아. 저 줄 아닌가요, 저거? 아, 견인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네. 아닌가? 아, 단순. 아, 하늘로 견인을 해요? 아, 이거 끌고 갈 수 있다는. 자, 비행기 낙하주의. 아, 오. 그림을 너무 그렇게 했다. 뭐 주의해라. 어렵다. 아, 재준. 네. 몰래카메라 금지. 승우. 네. 노상방뇨 금지. 정답. 정답. 아, 승우. 어. 히치하이킹 금지. 오. 장사 금지. 정답이에요. 정답. 행사. 오. 아, 재준. 네. 과적 금지. 오. 정답입니다. 자, 다음. 스위스. 오? 뭘까요? 좀 어렵긴 하다. 재준 씨 굉장히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못할 것 맞아요. 같은데 하이킹 금지인데 거침없이 하이킹? 네, 원래 이런 스타일입니다. 오늘 아주 텐션이 좋은 잘하고 있어. 고정을 노리자고. 자, 다음 그러면 어렵다고 그러니까 진짜 쉬운 거 드릴게요. 아. 자, 제발 좀 맞춰주세요. 자, 이거는 네, 재준, 산사태. 아니, 아, 정말 너무하네,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 어린이집에서 내도 이거보다 잘 맞춰봤다. 아, 정말. 동물, 그, 산에서 동물 떨어지는 거 금지, 아, 그, 조심. 잠깐만. 조심 구역. 아, 그러면 금지면 소가 다시 튀어 올라와야 되는 거. 조심. 아니, 자꾸 금지만 나오니까. 잠깐만, 저게 뭘까? 저게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거꾸로 염을 먹으면서 떨어지는 소 금지. 원래 상태가 이랬습니다. 오늘 텐션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고정은 힘들겠어.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동물이 출몰을 했어요. 근데 왜 저러고 있어요? 동물이 떨어졌나 봐요, 산에서. 그럼 뭘 조심하라는 거야? 동물이 떨어지는 걸 조심. 정답. 정답입니다. 떨어지는 동물 조심이야? 낙우주의였습니다. 야, 그럼 트럭 갖고 다니면서 실어가지고 가져가도 되겠다. 그건 득템. 그죠, 득템이죠. 네, 득템. 아, 그런 것도 있고. 자, 우리 승우 씨께서 9개를 맞춰주셨고요. 우리 재준 씨는 4개를 맞춰주셨습니다. 4개나 맞췄네요, 그래도. 네, TMI 뉴스가 인정한 베스트 드라이버 승우 씨에게는 네네. 앞으로 더 운전에 신경 쓰시라고 안전운전 종합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 선물 주는 거였어요? 아니, 선물 준다고 얘기를 해야지. 졸음껌, 맞죠? 아니, 전 괜찮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라라는 뜻으로. 그거는 저거네, 저기 건달 팔토시. 예, 네, 다 피해간다. 아니, 아, 건달 팔토시니까 바로 드리네요. 저요? 지금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이래가지고 문신 같다. 예, 네, 옆에서 이제 같다. 저기 뭐지 끼어들면은 이렇게 빵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오, 찰떡이네.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네. 문신이 많이 늘어났네요. 네. 저 그림이 있었는데 여자 그림이 커졌어요. 여자 얼굴 이만해졌어. 뱀이 저기 도마뱀이었는데 아나콘다가. 잘 보여서 좋아요. 맞아요.